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 핸드백과 하이힐도 대구의 무더위를 견디지 못합니다. 대구 시민들은 대구의 더위를 아프리카에 비유해 대프리카라고 부르는데, 이를 위트있게 풀어 만든 조형물이 1년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뜨거운 길바닥에 눌러붙은 2.8m 대형 슬리퍼와 아스팔트 위에서 익은 계란 프라이 등으로 대구의 더위를 표현해 호응을 얻었던 지난해 작품의 뒤를 이은 새 버전입니다. 작년에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호응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과 민원 발생 논란으로 말썽이 일기도 했습니다. 중구청은 작년 7월 더위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더위를 오히려 부추기고 보행을 방해한다며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자 건축법 시행령 27조 위반을 이유로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은 쾌적한 환경 조성과 보행자 통행, 시민의 일시적 휴식 등을 위해 개방된 곳에 휴게 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공간이 공개 공지인데 여기에는 허가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물건을 쌓아두거나 출입 차단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전시 주최 측에서 중구청으로부터 공개 공지 사용 승인을 받음에 따라 4달 25일까지 전시하게 됐습니다. TV 브로드 뉴스 우성문입니다.